안녕하세요. 저희는 고, 은, 주호입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오늘 대곡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톤이 낮으시죠? 저 컨셉 잡았어요. 아, 진짜 이렇게 네. 가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대곡은 바로 난설엄매 결승전 이 곡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허수연 선수 대 김은지 선수 마두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두 선수가 얼마나 재밌는 대결을 펼쳤을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저희가 김은지 삼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운을 띄워볼게요. 김! 김은지 선수. 은! 은은하게 잘 두네요. 지! 지대로네. 김은지 선수의 대결! 허수연 선수의 대결! 보러 가시죠. 네. 흑이 이제 김은지 선수고요. 네, 허수연 선수가 100이죠. 네. 실전에는 네. 초반은 그냥 뭐 무난하게 네, 많이 나오는 수들로 두어 갔고요. 여기서 이제 난리를 뒀는데요. 네. 여러 가지 수가 있죠. 보통 뭐 두 칸 많이 뛰죠. 네, 두 칸 뛰거나 이렇게 받거나 네. 난리자도 많이 뜨죠. 근데 지금 두 칸을 안 둔 이유는 이쪽이 약간 벽이 두텁잖아요. 이제 그쵸? 그래서 나중에 눌리는 게 조금 싫지 않았나. 라운 사람도 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좀 높게 갔고요. 실전에 네. 3-3을 파고 무난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를 지금 빠진 이유는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뭐 끊기거나 네. 그런 게 싫기 때문에 바로 빠진 거고요. 또 큰 자리를 두어 갑니다. 초반에 솔직히 어딜 두든지 괜찮다. 네, 자기 스타일대로만 짜면은 더 좋죠. 네, 혹시 나은 사부님은 초반 어떻게 짜세요, 스타일? 스타일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많이 두는 게 좀 몇 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대로 그냥 두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그 전에 인공을 좀 더 찍어보고. 나름 그런지. 체계적이신데요? 그렇죠. 멋있다. 뭐 안 찍어보시나요? 초반 어떻게 두시나요, 평소에? 아, 네, 되게 다가갔고요. 네. 이제 흙이 그냥 사는 수도 있을 것 같고 들어가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격을 해갖고 공격은 아니고 갈라치기를 해갖고요. 네. 이 나를자가 이런 모양에서 특히 기분이 되게 좋은 수예요. 나중에 맞죠? 이런 식으로 붙여서 끊길 수 있기 때문에 흙도 지킨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선이 싫어! 그렇다면 그냥 한 칸으로 뛰어셔도 됩니다. 네, 실전에 붙여갔고요. 흙도 지켜갑니다. 네, 백도 공격을 계속해가죠. 네, 허수연 선수가 생각보다 많이 공격적인 그런 네, 기풍이 됐죠. 네,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신감이 이제 붙어서 좀 더 이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바둑이 자신감이 한번 붙었다고 이게 기풍 변화가 살짝 뭔가 느껴지는 게 좀 신기해요. 자신감이에요. 그래요? 네. 나야?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자신감만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은 먹고 들어간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나 윤난이야. 한번 해주세요. 그건 좀... 그럼 뭐 해주시죠. 나 고윤사. 죄송해요. 넘어갈게요. 네. 네. 실전에 또 젖혀가면서 아주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맞아. 뭐 3단 젖힘까지 생겼지만 실제로 보면 2단 젖힘인데요. 근데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아 그냥 늘어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밀리는 게 여기도 뚫려있기 때문에 되게 싫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허수연 선수가 기세 있게 젖혀간 거라 볼 수 있고요. 네. 흙이? 흙도 이제 찝어가죠. 네. 지금 실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칠 수가 있어요. 오. 이게 치는 게 무서울 수 있지만 네, 좀 무서운데 양단수잖아요. 네, 때리고 네. 때리고 이제 먹게 되면은 막상 빵 때림 했지만 실속이 없거든요. 흙이 이게 빵 때림이 30집이다 그 빵 때림이 아니군요. 네, 갑자기 백이 집이 엄청 많이 나면서 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좋아져요. 백이 거의 20집을 냈고 여기는 어차피 이쪽 모양이 뚫려있기 때문에 큰 가치가 없었는데 백이 네. 흙이 빵 때림한 게 백이 20집 낸 것보다 가치가 좀 적었다. 네, 그리고 아직 흙이 못 살아있으니까 네, 그니까 그래서? 흙이 이어야 하는데 네, 그때 이으면은 실전이랑 많이 차이 나죠. 지금 끊으면은 네, 있고. 지금 끊으면 이렇게 빠져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은 여기를 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실전에 이 모양이랑 실전엔 있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 많이 차이 나죠, 안영이. 많이 차이 납니다. 네, 실전 보시죠. 그래서 실전에는 이렇게 되물었어. 흙이 조금 기분이 좋았다. 네,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쭉쭉 밀어가고요. 하나 더 밀 줄 알았는데. 네, 또 하나 더 미는 수가 좋은 수예요. 아, 좋은 수예요? 네, 아이고, 이제 잘한다. 받으면 득이겠죠? 네, 그쵸? 이제 젖히면은 그때 끊는 싸움이 흙이 괜찮은 싸움입니다. 아, 이게 충분히 싸울 만한 싸움이다. 네, 이제 활용도 많고 네. 젖히고 만약에 돌려치고 이제 젖히면은 막
여기를 먹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밀어서 물어보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에는 공격을 해갔고요. 네. 백은 이제 밑으로 나갔는데요. 오! 우와! 뭔가 밑으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모양에서는 그래도 위로 나가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위로 나가게 되면은 네. 이제 빠지면은 네. 어디 두죠? 일단 뭐 여기서 여길 두기에는 찝히는 게 보이고 네. 여길 두기에는 모양이 너무 별로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좀 추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끊고 이제 여기 살아겠죠? 네, 그쵸? 그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아, 괜찮은데요? 그쵸? 네. 이 돌도 약간 공격을 하면서 같이 나가는 그런 모양이 되면은 그쵸, 이렇게 되면 굳이 백이 여기 교환을 해줄 필요가 없죠. 없었죠. 여기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 네. 근데 실전에는 호수연 선수는 바로 두는 게 아니라 이쪽을 교환을 함으로 인해 중앙 쪽으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실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나갔는데요. 오! 아, 살짝 아쉬운데요? 그쵸. 네, 끊는 수가 있는데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끊게 되면은 말 뛰고 네? 그때 꼬부리고 살아야 되죠 후기? 살면은 그때 이제 또 나가면은 뛸 때 아 세점머리 네, 세점을 좀 더 네. 압박을 하면서 나갈 수 있죠. 네, 기분 좋은데요? 네, 실전은 약간 공배로 나간 느낌이라면은 아 이거는 챙기고 나갔다. 네, 그쵸. 약간 그런 거네요. 뭐 일하다가 약간 뭐 그 야간 수당 여긴 챙겼다. 근데 여기는 그냥 못 챙기고 그냥 일을 했다. 네, 약간 공배로 나가면서 네. 살짝은 좋지 아쉬운,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는 이렇게 진행 계속 되고요. 네, 흙이 조금은 기분 좋은 그런 진행이 됩니다. 백이 그냥 온전히 타게만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이제 나쁘다 본 나머지 은수타진을 네. 하죠. 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진짜요? 네. 네. 실전에 이렇게 교환이 됐는데요. 네. 흙은 여기서 나중에 또 이제 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것보다는 이렇게 빠져서 밀 때 그때 먹으면은 아~ 젖힐 때 먼저 네. 다가갈 수 있죠. 아 근데 먹는 거는 좀 조금 찝찝할 것 같고 여기서 배 있진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 치고 그쵸.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실전에 김민수 선수는 그냥 귀를 잡는 방법을 선택을 했죠. 네, 그래서 백이 좋은 은숙 타진이 됐고요. 네, 허수연 선수가 아주 잘 두었습니다. 네, 큰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런 데가 진짜 약간 약간 빠꼼하다. 빠꼼하다. 네, 이 유튜브에서 정교하다. 네, 정교하다. 네, 아 이게 너무 약간 실생활 받은 용어를 썼는데요. 네, 너무 정교한 수고요. 네. 이런 거에 꼭 막아줘야 합니다. 두터운 자리고요. 흙도 여기서 여기를 민 게 좀 좋은 자리예요. 네, 여기 아주 큰 자리죠. 아주 아주 큰 자리입니다. 근데 백은 또 이제 막았으니까 네. 너 이거 죽는다 받아라 젖혔는데 네? 젖힌 수로는 이쪽이 중앙에 젖혀야 되나요? 네, 이쪽이 대세점이었어요. 대세점이에요? 네. 네. 똑같은 젖힘인데 이렇게 뭐가 다르다니. 네, 그쵸. 흙이 젖히면요? 흙이 젖히면 또 젖히고 아 흙이 늘면 그때 있고 네. 아 이런 식으로 흙 모양도 조금은 견제를 하면서 백 모양도 완벽하게 키워가네요. 네. 네. 근데 이게요, 여길 뒀을 때 흙이 백이 여기까지 있는 수를 선택했는데 이때도 여기 젖혀야 되거든요. 네, 이때도 냉전을 쳐야 되는데 네. 젖힌 이상 이어야겠죠. 이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김은지 선수가 여기서 정말 잘 둡니다. 네. 여기를 젖히는 타이밍, 이게 손 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고수잖아요. 그쵸. 이게 내 돌이 안 두면 죽거든요. 네. 근데 먼저 잽을 날리고 대세점을 찾아가는 게 아주 고수로 볼 수 있죠. 네, 역시 난소련배 2판까지 이기면 3연패잖아요. 그쵸. 네, 이미 2연패를 한 우승자의 저력이 약간 느껴지는 수입니다. 네. 실전에 그래서 이렇게 교환이 돼서는 흙이 아주 득이 보게 됩니다. 여기 활용당한 것보다 이쪽 활용이 느낌이 너무 다른데요. 그쵸. 갑자기 흙 모양이 약간 두터워지는 모양이죠. 네, 약간 숭? 숭? 없었어요. 아니 분명히 이게요. 백 모양이 이렇게 빵빵하게 날 수 있는 곳이었는데 네. 실전 모양을 보면 이렇게 쑥 진짜 없어졌어요. 네. 백이 줄어들고 갑자기 흙이 두터워지는. 네. 그리고 여기서 흙이 또 좋은 수가 뭐냐면 여길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뭐 그냥 나 밀고 나갈래 하면 여기를 그렇게 두텁게 보는 게 아니라 이쪽 모양을 이렇게 키워버려요. 갑자기 흙 모양이 엄청 거대졌는데요. 네, 대빵이죠. 거의 수박 한 통이 들어갈 모양이. 그니까 이거 거의 뭐 지리산 수박이에요. 지리산 수박이요? 네, 수박은 지리산이 좀 유명해가지고. 진짜요? 네, 어쨌든 지리산 수박만큼 정말 커졌습니다. 네. 네, 흙도 이런 식으로 두어갔어 했으나 교환은 잘했지만 네. 여기를 결국은 약간 인간답게 받았다. 네. 네. 실전에 그래서 이제 백도 큰 자리를 찾아갔고요. 네, 오병 깨야죠. 색깔을 그렸는데 보통 1, 2, 2전 아닌가요? 맞아, 이제 들어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세 칸보다는 이제 두 칸으로 벌려서 그래도 타겟하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좀 안정감 있게. 네, 네. 그렇죠. 하지만 실전에는 또 들어가면서 집을 차지했네요, 흙이? 네, 흙이 좀 많이 났죠, 집이. 짭짤하게 났어요. 네. 거의 뭐 10, 15, 20, 30, 35, 45집까지 아니 40집에서 45집 정도 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실전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네. 여기서 이제 쳤는데 아 여기서 짭짤을 먹었잖아요. 네. 이제 정리를 하면은 흙이 좋아요? 네. 이렇게 붙여서 백을 공격을 하면서 흙도 깔끔하게 살아두면은 저 자리가 백의 안정도 신경 쓰고 흙의 안정도 신경 쓰면서 백한테 압박을 은은하게 압박하는 네, 일석이조죠. 아, 일석 1.2조? 2.2조. 네,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근데 흙이 여기 친 것은 약간 그냥 받아라 이런 느낌일까요? 네, 받아라라는 순데 아직도 집을 더 깨겠다 하는 순데 실수였어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끊고 여기서 쳤는데 네. 있게 되면은 아, 얌전히 그냥 네.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러면은 아까 여기 끊는 맛도 남겨져 있고 그쵸? 그리고 여기도 약간 여유롭죠 흙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욕심을 부린 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흙이 쳤을 때 뭔가 뭘 득보려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이 중앙 쪽으로 짙어졌고 끊는 네. 맛도 남아있고 어쨌든 네. 흙이 한 건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백이 이렇게 반발. 네. 반발을 잘했으면 꽤 좋은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만만치 않은 흐름이 될 수 있었는데 쳤습니다. 이 친수가 좀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네. 실전처럼 이렇게 있게 되면은 아까 모양이랑 비교했을 때 느낌 너무 다르다. 흙이 빵 때림이 돼 있잖아요. 네. 엄청 두터워졌죠. 아까 여기 초반에 빵 때림은 작았지만 이 빵 때림은 정말 큽니다. 지금 아까 빵 때림은 네. 약간 흙이 좀 위험한 빵 때림이었다면 지금은 여기 끊는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좀 더 두터운 빵땜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다시 흙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네. 승률은 뭐 77%로 아직은 많이 만만치 않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흐름 자체가 두터움을 잡는 사람이 되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집도 흙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집과 두터움을 둘 다 잡는다면 그 바둑은 솔직히 어려울 수 있다. 네, 많이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실전 보시죠. 저 실전에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지만 아 벌써 이미 약간 흙이 닦는 분위기인가요? 아 지금 근데 두텁고 집도 많은 이상 네 진짜 쉽지 않아요. 네 백도 약점을 지키면서 흙을 압박해가는 그런 방면을 택하는데요. 네. 이때 흙이 젖히는 것도 이게 흙이 이 2단 젖힘이 여기가 죽을까봐 무서울 수 있지만 이쪽도 백이 조금 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수죠. 네. 그리고 중앙이 그렇게 집으로 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변 쪽이 아 좌변 쪽이 백이 좀 깨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집을 줘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실전에 또 여기가 또 위험하니까 백도 받아두는데 네? 이제 끊김으로써 거기도 끊겨요? 네. 여기도 이제 흙이 집이 좀 나게 되죠. 심지어 선수네요. 그렇죠. 아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건. 흙이 집이 짭짤하게 나죠.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게 여기서요. 뭐 어디서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 뒀을 때 새벽이 이렇게 끊고 밀었을 때, 너무 두터워지고 집이 나네. 네. 그럼 이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그쵸. 여기 이어야 되고. 큰 자리죠. 네, 그렇죠. 백도 네. 큰 자리 갔지만 네. 이런데 치받는 곳 서로 두텁고. 네, 집으로도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네, 나중에 흙이 이렇게 뒀을 때도 백을 압박하기에 이치 받아놓는 게 좋고요. 네. 실전처럼 여기 네, 이런 마지막 자리. 큰 자리죠. 라스트. 네, 딱 봐도 끊기는 게 남아 있으니까. 네, 되게 뭔가 스파르타. 딱 봐도 끊기는 게 남아 있죠? 더야 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네, 이제 마지막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네.
흙이 집이 많아지게 되죠. 네, 흙이 집으로 약간 뭐 피가 딸릴 리는 없다. 네, 집으로 적을 리는 없다. 그런 네.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개가를 마무리를 좀 더 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앙이 있고 백도 넘어가는 끝내기를 했고요. 흙도 치고 네, 네 여기서 개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네. 흙은 여기가 1, 2, 3, 4, 5, 6, 7, 7집 10, 13, 14, 15집 정도 나올 것 같고요. 15에 20 25, 27, 37,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8집 정도. 뭐 사서까지 하면 대강 한 60집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00집 제가 세볼까요? 네. 여기 한 10, 23, 14, 15, 16, 18, 19, 20, 25, 27. 네. 30, 32, 36, 37. 네. 더 세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39, 네, 39. 40. 네. 43, 44, 한 45? 45집? 45집 근데 제가 아까 아 네 사소까지 한 60집이라 했는데 45집이면 네. 15집 차이거든요. 네. 덤이 6집 반이라면 흙이 꽤 많이 남는다 지금 그쵸. 상황에서는. 100이 집을 지을 것도 없다. 여기도 정리가 다 됐고요. 100은 여기밖에 없는데 이게 나봤자 몇 집 안 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100이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 젖히고 이런 찍고 막고 네. 큰자리를 계속 찾아가면서 네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이 정도면 이기기 쉽지 않다 백이 네 끝까지 열심히 끝내기를 하지만 네 결국 네 흙이 이기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가 저희가 생각하고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도 흙이 새 집이 갑자기 났어요. 이런 숨겨진 집을 백이 집을 짓는 동안 또 지었기 때문에 흙이 집이 부족할 리는 없다 그렇게 뭔가 판단이 되고요. 자 오늘 대구 아 생각보다 갑자기 싸움을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네. 집바둑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이제 김은지 선수의 3연패 위력이 좀 보여지지 않았나. 아 이게 무난한데 이런 젖히는 타이밍 찾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쵸. 좀 무난하게 두면서 이기는 게 또 되게 어려워요. 네. 네, 무난하게 두면서 큰 자리 찾아가고 내 돌 약점 잘 지키고 상대의 이런 약점도 잘 파악을 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캐치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아주 아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렇게 3연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거기 뭐 트로피가 하나, 둘, 셋. 아,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빰빰빰. 네, 네, 많이 기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트로피 따시면 혹시 이렇게 딱 나요? 가끔 이제 먼지 쌓이면 네. 그건 창문 닦는 거 아닐까요? 기기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가 과연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닦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네 김은지 선수의 3연패의 이력을 잘 본 바둑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해야겠죠? 네 안녕, 안녕.